저녁에 순두부를 준비해 놓으라니? 뜬금없이 웬 순두부? 무조건. 무조건 준비해 놓, 엄마. 끊는다. 어머, 얘, 얘! 어머, 얘가... 가만 있자. 아, 맞다. 그 집이 순두부집이었지? 아, 수지 아빠도 당장 짱 데리고 오라고 달다 볶아대는데 겸사겸사 한번 가봐. 제니야, 너도 짱 보고 싶니? 근데 엄마가 얼굴이 다 팔려서 완전 무장하고 가야 되겠다, 그치? 하, 뭘 입고 갈까? 그렇게 내는 줄 볼 거 없어, 짱. 오늘은 나도 여기 손님으로 온 거니까. 종일 서서 일하는 거 힘들지? 여기 사장님이 막 혹사시키진 않아? No, no. 우리 사장님은 아주 좋은 분입니다. 뭐, 나도 그 일 있기 전까지 짱한테 잘해줬었거든? 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오는 건 어때? 내가 월급 두 배로 올려줄게. No. 짱은 놀러갈 생각 없습니다. 어머머, 어, 짱! 두 배 몰라? 더블! 더블로 올려준다니까! 아이! 아이, 개똥하지 마! 아니, 말 조심해요! 개똥하지 마라니! 아, 그럼 어디 뭐 큰 회사 사모님이라도 되시나? 여긴 또 뭐하러 오셨을까? 왜 온 거야, 이 아줌마? 사모님 집으로 다시 오라고요. 두 배로 월급을 준다면서. 그래? 두 배! 확실해요? 나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? 그럼 뭘 망설여? 더블이라는데?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합니다. 그만 가세요, 사모님. 에? 잠깐 가게 좀 봐주세요. 냉장고 볼게요. 자! 아니! 자! 자!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, 알았지? 아, 제가 잘 설득을 해볼 테니까 개똥 아줌마는 일단 좀 앉으세요, 예? 앉으세요. 설득이라니? 정말이에요? 자, 대신 이것부터 몇 개 사시고.